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저펑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간간이 유저펑션을 만들어 사용해 봤는데요. 실제 만드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따라오신다면 사용자 펑션은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베이어 구동 프로그램을 간략히 만들어 보았어요. 컨셉은 간단하게 자동 수동이 있고, 수동에선 정역 구동이 되고, 자동에선 정방향 구동만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 요소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컨베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동일 때는 정방향으로 동작, 역방향으로 동작, 자동일 때는 앞에 컨베이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이 있고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멈추고 내가 제품이 없을 때는 컨베이어가 계속 구동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컨베이어 1번에 모드 PB, 이건 내부 어드레스를 사용했고요. 수동일 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동작을 하고, 자동일 때는 가능 상태를 보고 동작을 시키는 컨베이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HMI에 실제 동작하는 부분들을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이 요소들을 사용자 펑션을 만들어서 컨베이어 2번, 3번, 4번, 5번 확장을 할수 있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사용자 유저 펑션을 만들려면 Add one instruction에서 새로 만들기 conveyor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라미터에 구성 요소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내부 요소하고 이 펑션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또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빼놨어요. 이렇게 하고 루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EMU나 기타 등등 다른 인터럭터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HMI에 컨베이어 동작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저 펑션의 늘 부분은 실제 구동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유저 펑션화 만들어 놓을 거예요. 유저 펑션을 만들었으니까 펑션 블록에
펑션 네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컨베이어 01로 새로운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태그를 만들었고 이 부분이 안 뜨잖아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저 부분이 떠야 되는데 이거를 체크 안 해서 뜨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웃풋 부분이니까 실제 입력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 주고요. 새로운 태그의 구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번째 거는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HMI도 태그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언더바를 점으로 닷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정방향, 역방향, 자동,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제품 들어오면 멈추고 유저 펑션을 사용한 거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하고 똑같은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컨베이어 2번을 만들어 볼게요. 유저 펑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만 바꾸면 되고요. 이게 귀찮다 하면 새로운 루틴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카피. 컨베이어 01이라는 것을 02라고 현재 루틴만 모두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3도 만들어 둘게요. 인터락이니까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끝이고요. 추가된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HMI에는 이걸 제가 중간에 만들었었는데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대로 카피를 하면 구성 요소는 그대로고 이번에 이런 부분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덕트를 좀 만들게요.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변경을 하면 되고, 태그 변경이 디스플레이만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바뀌는 부분을 하나씩 좀 보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1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컨베이어 01 부분을 02로만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로딩 완료했고, 컨베이어 1번 수동 자동 동작을 제품이 들어오면 두 번째에도 들어오면은 첫 번째가 멈추고요. 세 번째에 들어오면 두 번째도 멈췄죠. 첫 번째 컨베이어가 제품이 없을 때 동작을 하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베이어를 이제 추가로 넣을 때 이 유저 펑션을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양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단 네 줄로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1번 레더를 유저 펑션화 만들어서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